Hola.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스페인어 강사 다니엘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스페인어 잡학사전 숫자 특집 31편입니다. 우리 숫자를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1은 uno, 2는 dos 이런 식으로 외우다 보면은 너무 지루해요. 자, 그래서 우리 숫자를요, 스페인어로 외쳐보면서 게임으로 한번 익혀볼 텐데요. 아,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임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베스킨 라빈스 31 게임을 같이 한번 진행해보면서 숫자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성모님, 준비되셨나요? 이긴 사람이 커피 사주기. 어떻습니까? 인? 무이비엔! 자, 그러면 진짜 실제로 대결해서요, 진 사람이 커피 사주는 걸 목표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다니엘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먼저 가보겠습니다. Uno, dos. Seis. Diez, once, doce. Quince. Diecinueve, veinte. Veinticuatro, veinticinco. Veintinueve, treinta. 제가 이겼습니다. 커피 잘 마실게요. 아, 자, 여러분 사실 이렇게 커피 내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같이 스페인어를 배울 때요, 이 숫자 초반부를 가지고 게임하기 굉장히 좋은 게임 베스킨 라빈스 트레인타이 우노라고 하는 게임을 가지고 숫자 익혀보시면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이 31까지 숫자를 오면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 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4개의 숫자를요, 우리가 한번 골라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16, 그 다음에 22, 23, 26 이 4개의 숫자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4개의 숫자가 뽑혔는지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4개의 숫자는 이 숫자 중에서 강세 표시가 들어가는 4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16, 22, 23, 26 얘네들이 왜 강세 표시가 들어갈까요? 자, 이 4개의 숫자에는요, 여러분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물론 강하게 읽으라라고 하는 강세 표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4개의 1의 자리를 보시면 전부 어떤 철자로 끝났나요? 그쵸, 다 에세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16부터요, 29까지의 숫자 중에서 에세로 끝나는 이 네 가지의 강세 표시, 그것도 1의 자리 표시에다가 찍어준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어차피 16, 그 다음에 20대 가면은요, 앞이 10, 뒤 앞이 20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1의 자리겠죠? 그래서 거기에 강하게 읽으라라고 하는 표시가 들어간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1부터요, 9까지 보게 되면, 자, 1 볼게요. 1, 우, 노. 2, 도스. 3, 트레스. 4, 우아, 드로. 5, 싱코. 6, 세이스. 7, 시에테. 8, 오초. 9, 누에베. 여러분들, 제 손가락 눈치 채셨나요? 자, 우리가 지금 뽑았던 2, 3, 6 있죠? 얘네들만 전부 한 음절이에요. 도스, 트레스, 세이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16부터 29까지에 오는 애들 중에서 16, 22, 23, 26에 이렇게 강하게 읽으라라고 하는 강세 표시가 찍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애가 있어요. 우리 서구권에서 이 악마의 숫자라고 불리는 666. 이 세이스 때문에 이제 또 머리가 아픕니다. 아, 오케이, 다니엘. 2는 도스, 3은 트레스. 5랑 에밖에 없으니까 하나인 거 알겠는데 세이스는 에랑 이 두 개잖아. 이게 왜 한 개짜리야?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에는요, 강한 모음이고요. 이는 약한 모음이에요. 스페인어에서는 그 두 개가 붙으면 한 개로 봅니다. 그래서 강하게 읽으라라고 하는 에에 우리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 3, 6은 한 음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6에서 29까지는 우리가 16, 22, 23, 26에 강하게 읽으라라고 하는 표시를 찍어줍니다. 그러면 왜 36부터는 안 찍나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자, 우리 어때요? 베스킨 라빈스 트레인타 이 우노. 우리가요, 31부터는 어차피 다 하나, 하나, 하나
끊어서 읽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강하게 읽으라고 하는 표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세요. 16부터 29 사이에 강하게 읽어야 되는 표시를 찍어야 되는 네 가지 숫자. 16, 22, 23, 26. 얘네들이 왜 찍히게 되는지 우리 이번 영상을 통해서 기억해 주시면 앞으로 쓰실 때 틀릴 일 없을 거예요. 저는 이 베스킨 라빈스 게임보다도 369를 좀 많이 알려줬습니다. 우노, 도스, 꾸아트로, 씽코. 근데 우리는 말을 다 하면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박수치면 우리 369 생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69보다는 31 게임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게임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소원님 뭐 게임 하신 거 있으세요? 그때 가서? 별도 없지 않나요? 진짜 여기 없습니다. 아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